목장과 시댁을 오가는 길목에 있는 효부비. 지난 여름 처음 봤을 때만 해도 그렇게 부담스러웠었다. 비가 온 다음이라 그런가 어째도 삭막해 보인다 여기가. 그러네. 여기가 이렇게 벗겨지고 그러니까. 여기 아무래도 페인트 칠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.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 앞에가 더 삭막해. 이게 겨울 돼서 그런가. 그때. 꽃들도 다 지고. 꽃대하고 틀리지? 근데 가을에는 국화꽃 같은 거라도 심어놓지만 지금 겨울 무렵이라 뭐 겨울에 피는 꽃이 있나? 노상에서 조화, 피는 조화라, 없겠지? 조화라도 갔다. 조화라도? 아유, 아이 안 돼. 조화는 좀 그렇다. 어쨌든 여기를 예쁘게 장식을 하든지 그거 있잖아. 사철나무. 사철나무. 요만한 키 작은 것들 사철나무 있을 거야. 그런 거 갖다 놓으면 겨울엔 어울리지. 이제 트리 같은 거 거기다 전등불 뭐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나?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자고 우리. 그래. 아유 참. 이젠 당신 살아생전 며느리에게 효부비를 꼭 주고 싶어한 명식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다. 엊그저께도 사실은 우리 아버님하고 별로 안 좋았거든요. 그런데도 딱 보면서 오늘 아침에 또 가가지고 헤헤호호거리면서 밥 먹고 그렇게 하고 지내다 왔는데 예. 내가 생각하기에 효는요, 진짜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게 효인 것 같아요. 뭐 비싼 거, 좋은 거 사다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게 제일 그렇지.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냥 노력 안 하고 뭘 한편으론 며느리에게 보내는 최고의 칭찬. 한편으론 꼭 전하고 싶은 당부가 아니었을까? 지난 가을부터 태어난 송아지는 약 20마리. 우유를 뗄 만큼 자라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. 우선 며칠 전 태어나 어미 곁에서 자라던 녀석들을 송아지 방으로 옮겨야 한다. 송아지와 어미가 같이 있으면 착유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따로 키워야 한다. 애기야, 넌 나오면 안 돼. 가자. 녀석들을 유인하는 데는 이만한 방법이 없다. 갓 태어난 송아지도 30kg이 넘으니 이미 다리에 힘이 들어간 녀석들을 억지로 끌고 갈 순 없다. 그만 이거부터 내려줘. 울타리. 울타리. 송아지 다루는 건 아무래도 금자씨가 한 수위다. 겨우 입주 완료. 앞으로 석 달 동안 꼬맹이들은 이곳에서 지내게 된다. 힘내봐. 미안 이제. 이렇게 자기 방이 생긴 송아지들은 각기 다른 고유 번호를 갖게 된다. 일종의 주민등록번호인 셈이다. 이것도 잘 찍어야지 혀를 잘못 찌르면 피가 나와가지고 혈관을 찌르면 피가 나와서 멈추지를 않아요. 붙였으니까 오래오래 살아라. 완전히 네 이름이 주어졌으니까 그 이름 달고 오래오래 살아라. 건강하게 잘 크거라.
이제 완전히 금자씨 목장의 식구가 된 송아지들. 금자씨가 돌봐야 할 녀석들이 또 늘어났다.